필름의 앞면 뒷면에 인스톨기를 뿌리는 이유가 필름을 떼면서 정전기가 발생해요. 정전기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이 필름은 이 본드 표면에 먼지가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시공이 쉬운 도어. 도어에 필름이 올려졌고요. 일단 도어가 들어가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도어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필름이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를 터줘야 돼요. 자, 필름을 이렇게 터줍니다. 도어 캐치의 경우는 기존에 도어 컵이 있는 방식의 도어 캐치 쪽이 작업이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이게 더 편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더 까다롭습니다. 도어 캐치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인데 다른 부위 먼저 시공한다고 이거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을 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난리 납니다. 도어 캐치부터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꿀팁입니다. 시공 부위에 필름이 붙고 나서 이렇게 남아있는 부위는 필름을 안으로 말아 넣을 만큼만 커팅을 해가지고요. 전부 안으로 말아 넣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트렁크에 있는 벤츠 엠블럼을 탈거하고 있는데요. 탈거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벤츠 엠블럼이 안쪽 이 부위가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탈거를 해서 시공하는 거고, 지금 트렁크를 열어보세요. 자, 이 탈거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트렁크 안쪽에 내장재를 풀러가지고요. 벤츠 엠블럼이 저기 박혀 있어요. 세 군데가.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이 세 군데 박혀 있는 거를요, 안쪽에서 밀어가지고 빼주셔야 돼요. 만약에 밀지 않고 이 바깥쪽에서 여기에 헤라 같은 걸 놓고 제꼈다 그러면은 엠블럼이 끊어집니다. 이게 엄청 약해요. 트렁크에도 PPF 필름이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엠블럼을 탈거하고 시공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엠블럼 안쪽까지 시공이 가능하죠. 위로 살짝 들어 올려줘도 이쪽으로 들어 올려줘도 오케이. 필름이 가장 먼저 닿는 부위, 자, 이 부분부터 밀어줍니다. 필름을 끝까지 다 밀면 안 돼요. 필름이 텐션이 있기 때문에 이 텐션을, 늘어난 텐션을 원래 텐션으로 맞춰주면서 붙여주셔야 자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필요 없는 부위죠. 하지만 전체적인 텐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가운데만 찢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산이 생기면 좋은 게 없어요. 산을 죽이는 방법. 자, 헹궈주시면서 이렇게 생긴 산을 아래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텐션이 죽죠. 텐션을 죽이고 필름을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마지막 부분은 물로 헹궈서 게 좋고요. 텐션이 끝났으면 이제 여기 아예 잘라버리세요. 밑에를 텐션 유지해서 붙인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당겨졌잖아요. 텐션을 살짝 들어서 텐션을 죽여주고 붙여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필름을 살짝 떼서, 다 떼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텐션을 죽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붙여줍니다. 자연스럽게 붙여주고 이제 고정, 필름이 들뜨지 않게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름을 완전히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완전히 안 붙었어요. 인스톨 겔 때문에. 여기는 인스톨 겔을 헹궈줘서 고정시키는 거고요. 꺾인 부분에서 윗부분은 고정이 됐죠. 전체적으로 떼서 자, 아랫부분에 이렇게 밀려있던 텐션을 놔주는 거예요. 자, 놔주면서 자연스럽게
텐션을 늘리고 줄이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붕 떠 있는 부분을 아래쪽 필름을 살짝 틀어 올려주면서 텐션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에요. 붕 떠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 없는 부위 텐션을 줄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위를 버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위도 텐션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물로 헹궈서 완전히 붙여주세요.
이 부위, 깊은 부위를 잡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로운데, 여기를 잘 하시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더 이상 깊이 넣기가 힘들다 싶은 곳은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커팅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 커팅이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붙여주는 거죠.
범퍼 시공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텐션을 죽이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필름 끝부분에 지렁이 자국, 본드가 밀린 자국, 그런 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어렵다는 부분 다 안쪽으로 넣었죠. 자, 제일 어렵다는 부분 범퍼 반대편은 지금 마무리가 지금 거의 끝나고 있어요. 전부 한 살로 한 살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랫부분도 범퍼가 좀 편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시공해보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신형 벤츠 S350D 모델 앞범퍼 PPF 시공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신형 벤츠 S클래스 앞범퍼 AMG 범퍼는 아니고요. 그냥 기본 범퍼인데 실장님 시공 어떤가요? 처음에는 좀 우습게 봤는데 우습게 볼 게 아니네요. 시공하다 보니까 손이 여러모로 좀 많이 가는 곳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보다 보면은 벤츠 같은 차량들이 일반 범퍼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부위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부위를? 헤드라이트 눈곱 쪽이죠? 눈곱 부위? 네. 이 부위들이 유독 조금 손이 좀 많이 간다고 생각해요. 좀 깊어요, 거기가? 네, 여기가 좀 깊어요. 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위가 깔끔하게 나와야 시공이 잘 된다라는 거죠. 뒷범퍼에도 PPF 필름이 올려졌습니다. 필름이 쩍쩍 들러붙는 소리가 들리네요. 안에다가 인스톨 겔 충분히 뿌려주시고 2인 1조로 살짝 팽팽하게만 오케이 반대편 오케이 좀 더 오케이 여기까지 적당히 너무 많이 당겨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돼. 자, 위로 올려주세요. 너무 올리면 안 되겠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대로 고정. 필름이 당겨진 게 다시 원위치 되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필름이 지금 딱 당겼을 때 달라붙는 면. 자, 이 부위부터 바로 스퀴즈로 물을 빼줍니다.
이거 튀어나온 부위 이것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밑에부터 잡을게요. 자, 위로 올라가시면 살짝 한쪽 부위가 끝났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필름을 올린 상태인데 쫙쫙 달라붙어요. 붙지 않게 최대한 인스터겔로 뿌려주고 적당히 뭐 하고 있어? 됐지?
센서가 이렇게 범버 면보다 들어가 있으면요 이렇게 하얗게 붕 뜨거든요. 이거는 이대로 그냥 붙여버리면 필름이 붕 뜰 수 있어요. 그러면은 후진했을 때 센서가 이제 감지가 오작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도려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 크롬 마감이 뒷 범버 면보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붕 떠요. 필름이 여기를 먼저 절개를 할 겁니다. 절기를 하면은 이 끝부분이 또 아래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6번보에 PPF가 다 붙여진 상태입니다. 이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볼 때마다 좋아할 만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영상. 시원하죠? 깨끗한 면으로 붙여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광택도도 장난 아니죠. 전체 시공 중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까다로운 부위, 바로 이 사이드미러고요. 사이드미러를 시공할 줄 알면은 모든 부위를 편하게 시공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이드미러 시공하는 방법, 꿀팁 제가 올려드린 영상 있으니까 오른쪽 상단 화면에 링크 올라가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앞에 휀다예요. 자, 미리 휀다 모양이 맞게 재단한 필름이고요. 팽팽하게 잡아주시고, 자, 필름을 한쪽에서 떼고 반대쪽에서 이면지를 제거해 줄 거예요. 스톱. 오케이. 필름에 인스톨 겔을 충분히 뿌려주시고 시공면에다도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필름을 올려주세요. 됐습니다. 올리고 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을 하면 돼요. 한쪽 면을 고정을 해요. 그리고 반대편에 와서 필름을 살짝 팽팽하게. 팽팽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고정. 자, 그러면은 먼저 기준을 잡을게요. 중앙. 자, 기준. 기준에서 위에. 위에 잡고 기준이 끝났죠? 기준에서 이제 아래 기준에서 아래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밀어줘야지 늦게 밀어버리면은 내가 밀기 전에 이미 막 필름이 달라붙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안에 인스톨 겔의 농도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더 미끄럽게 타든 더 덜 미끄럽게 타든 그거는 본인의 속도에 맞춰져서 가는 거예요. 이 PPF를 시공하면서
이 안에 본드가 밀리는 그 지짐이 자국이라든지 뭐 지렁이 자국 이런 게 잘 생기시는 분들은요, 필름을 좀 더 편한, 시공이 편한 필름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심하다 그러시면은 이 안에 인스톨 길의 농도, 이 농도를 잘 맞추셔야 돼요. 농도가 안 맞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자국이 많이 생깁니다. 보통 핸더 하나 이렇게 붙이는데, 마무리는 말고요, 붙이는 데까지만 하면은 한 1분이면 붙여요. 자, 지금 시공된 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공면이 너무 거울 같아가지고 필름 안에 있는 형상이 초점이 잡히니까 좀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좀 있네요. 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지짐이라든지 필름에 뭐 본드가 밀린다든지 이런 자국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듀핸다 PPF 필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A필러까지 한 살로 시공이 됩니다. 듀핸다에서 필러로 전체적인 차량의 시공 난이도는 어떤가요, 실장님? 패스 난이도는 별 5개 중에서 2.5? 2.5개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껌이라는 거죠, 그냥? 그쵸. X7이 최근에 아주 많이 들어왔잖아요. X7에 비하면 진짜 엄청 편해요, 작업성이. 쉽다는 거죠, 네, 벤츠는. 네. 벤츠는 사랑이죠. 네, 벤츠는 사랑이에요. 네. BMW 하기 심하다 보니까 작업이 조금 힘들고, 벤츠 같은 경우는 좀 둥글둥글한 디자인이잖아요. 시공이 조금 더 아무래도 편해요. 가장 하단 부위, 사이드 스텝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최대한 안쪽까지 필름을 넣어서 시공했어요. 이 바퀴에서 차량 바퀴에서 주행할 때 이 돌이 많이 날라와서 맞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하단 부위 끝까지 최대한 끝까지 넣어서 PPF 시공을 마감했습니다. 신형 벤츠 S350 모델 전체 PPF 시공이 다 끝났고요. 이제 탈거한 거 다시 장착하고 마무리 한번 깨끗이 닦아서 밖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PPF가 시공이 끝난 벤츠 S클래스 신형 350D 모델 퀄리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PPF 시공을 하게 되면은 유리막 코팅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이런 미친 광빨을 자랑해요. 장난 아니죠, 광빨이. 광택도가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량을 보호하는 목적 플러스 이런 유리막 코팅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광택도. 자, 이게 PPF의 매력이고요. 전체 PPF 시공은 현재 나노퓨전 PPF 필름으로 시공이 되었고 10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540만원 시공이 되었습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1688-2526 무료전화입니다. 문의 상담, 예약, 부담 없이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